선말 인생학교요. 바다에 그물도 던져보고 해변에서 요가도 하고 밤하늘 구경도 하고 그냥 누워있기도 하고 직접 밥을 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쉬는 거예요. 이런 곳이 왜 필요할까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부 시간과 노동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정말 쉬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옆을 볼 자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게 하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다양한 스펙을 쌓아서 사회에 진출했는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사회적 위치,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일상에서 행복함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는 요즘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더 잘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해야 하고 어떤 길이든 빨리 정해야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는 거라고 배우게 됩니다. 선말인생학교는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쉬었다 가도 괜찮고 다른 길로 가도 괜찮고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선말인생학교는 롤모델이 있습니다. 유엔이 선정한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덴마크, 그 덴마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이스굴레를 한국형으로 발전시킵니다. 성인과 가족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섬 도초도에 바다와 해변과 산이 어우러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세대가 쉼과 학습의 조화를 통해 나와 우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연을 따라 걷기도 하고 다 같이 노래를 불러보고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표현해보고 신나게 뛰어보고 크게 웃고 울기도 하는 겁니다. 아하, 인생이 즐겁구나. 인생은 살만하구나 하는 것을 배운 언제 그렇게 해봤을까요?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있던 나를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쉬면서 돌아보니 누군가 함께 있고 더불어서 즐거워지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 나와 우리를 위로해주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선마을 인생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